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으로 한 척의 배가 들어옵니다. 그 배에는 불모의 땅 조선을 위해 평생토록 헌신하고 죽어서까지도 조선을 사랑한 이방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한국 최초의 기독교 복음 선교사 언더우드였습니다. 언더우드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는 것만이 가난하고 약한 조선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알렌의 청원으로 세워진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 제중원 의학교가 시작되자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서울 거리에 버려진 고아와 사생아를 모아 고아학당을 시작하였습니다. 변가빈은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우사 김규식 선생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항일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 또한 이 고아학당, 곧 언더우드 학당 출신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 조선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언더우드의 의지가 실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소문과 멸시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좌절하지 않고 왕실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며 조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1889년 3월, 명성 왕후의 주치의였던 릴리어스 호튼 여사와 결혼한 언더우드는 신혼여행마저도 전도여행으로 하였습니다. 위험하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는 조선 사람들을 위한 성경 번역 작업에도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들을 위해 한국어 문법, 한영사전, 영한사전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언더우드는 기독교 잡지와 신문 등 많은 문서들을 발간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스도 신문은 각 지역의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신문이었지만 조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 또한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언더우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선교를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아픈 몸을 돌아볼 새 없이 전국 곳곳을 다니며 세례를 주고 교회 설립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언더우드 정동 자택에서 시작된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총 21개의 교회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언더우드의 노력으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굳건하게 기독교가 자리 잡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조선을 위해 헌신하던 언더우드는 결국 병을 얻어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게 됩니다. 이때도 언더우드는 한국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섭니다. 이렇게 모금된 거금 17만 달러는 조선을 위해 쓰였습니다. 병조차도 언더우드의 지극한 조선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언더우드는 대학 설립에 박차를 가합니다. 마침내 1915년 4월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를 개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더우드는 이 대학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인 1916년 10월 12일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해 사후
이 학교는 그의 영원한 동역자 에비슨의 노력으로 1917년 4월 7일 연희전문학교 재단법인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의 유해는 그가 사랑하던 한국 땅에 바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언더우드의 유해를 한국으로 옮기는 비용까지 세문안교회 영신학교를 위해 기부합니다. 그의 유해는 1999년에야 서울 양화진 묘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더우드 가족도 한국에 대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언더우드의 형인 존 T. 언더우드 또한 연희전문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부지 매입금을 기부합니다. 언더우드 가족 또한 언더우드만큼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교육이 발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극한 한국 사랑은 후손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세 원한경 박사는 3.1운동 당시 제암리 학살 사건 등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폭로하면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결국 1941년 일제의 탄압에 의해 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3세 원희란, 원득한, 원재한은 자진해서 한국전쟁에 참전합니다. 특히 훗날 한국에서 일생을 보낸 원희란 박사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 해군 대위로, 정전협정 당시에는 유엔 수석 통역장교로 활동합니다. 4세 원한광 박사는 30년간 한국에서 활동하며 한국 교육과 사회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어린이 2명을 입양해 키우면서 선조부터 내려온 한국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또 한 명의 4세 원한석은 지금까지도 한국에 머물며 한국 경제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의 헌신과 사랑으로 한국 최고의 명문사학 연세대학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가의 헌신과 사랑의 정신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제2, 제3의 언더우드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세대학교는 미래 100년 또한 존중하고 존경받는 대학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